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무대에서 인사드립니다. 피아니스트 김미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도 귀한 걸음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그 수아트TV에서 유튜브로도 지금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멀리서도 영상으로 저희와 함께 하고 계신 관객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곡은요. 프란츠 리스트의 초절 기교 연습곡 12곡 전곡입니다. 리스트는 15살이던 어린 시절에 이 연습곡의 스케치를 시작했고요. 40살이 되기까지 두 번의 개정을 거쳐서 현재의 최종본을 완성하였습니다. 12곡의 초절 기교 연습곡은 화려한 기교와 오케스트라 같은 풍성한 울림, 그리고 리스트의 교향시 같은 성격 소품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고요. 다양한 시적인 제목들도 가지고 있어서 다양한 음악성과 표현력을 요구하는 곡입니다. 리스트는 피아노 연주 테크닉의 정점에 이른 이 12곡의 연습곡들을 그의 스승인 체르니에게 헌정하였습니다. 초절 기교 연습곡이라는 제목에서 초인적인 기교를 상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물론 이 곡들은 엄청난 기교를 요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리스트가 진정한 기교를 익히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작품과의 내면적 대화가 시작된다라고 한 것처럼 저도 이 연습곡들에서 기교를 넘어서 시적이고 드라마틱한 그런 음악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먼저 1부에서는 제가 12곡 중에서 8곡의 연습곡을 연주를 할 텐데요. 체력적으로도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에 제가 1번부터 4번까지를 먼저 연주를 한 후에 잠시만 쉬었다가 다시 5번부터 8번까지의 해설을 해드리고 연주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1번 연습곡은 전주곡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스트는 그의 초절 기교 연습곡 12곡을 조성적으로 사도 관계와 그에 따른 관계조로 배치를 하고 있어서요. 전체적인 통일성을 추구하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1번 연습곡은 2번 연습곡으로의 전주곡으로도 또한 전체 연습곡의 전주곡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2번 연습곡은 제목이 없는 연습곡으로 Molto vivace라는 매우 빠르고 생기 있게라는 지시어를 가진 연습곡입니다. 후에 낭만시대 작곡가 부조니는 이 연습곡을 일컬어 로켓 연습곡이라고 불렀을 만큼 재빠르고 화려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3번 연습곡은 풍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스트는 기차 안에 앉아서 차창에 흔들리는 풍경을 보면서 이 연습곡의 영감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잔잔하게 변화하는 평온한 풍경을 잘 묘사하고 있는 아름다운 곡입니다. 4번 연습곡은 마제파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제파는 우크라이나 군인이자 정치가로 후에 최고 권력자가 된 실존 인물의 이름인데요. 이 연습곡에서는 폴란드 궁정에서 귀족 부인과 부정을 저질러 말에 묶인 채 황야로 추방된 마제파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습곡에서는 말발굽 소리 같은 음향들로 가득 차 있고요. 가혹한 운명의 마제파의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결국 방랑 중에 마제파는 우크라이나 군사를 만나게 되고요. 그래서 구사일생을 하게 됩니다. 리스트는 이 곡의 마지막에 그는 드디어 쓰러졌고 일어나 왕이 된다 라는 빅토르 위고의 식구를 적어 놓았습니다. 그럼 제가 첫네 곡, 1번부터 4번까지의 프란츠 리스트의 초절 기교 연습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3분의 1을 했는데도 힘드네요. 자, 이제 5번부터 8번까지를 들으실 텐데요. 5번 연습곡은 도깨비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깨비불은 말 그대로 신출귀몰하는 불빛을 나타내는데요. 특히 유럽의 민간 신앙에서는 도깨비불을 죽은 사람의 영혼 혹은 장난을 좋아하는 작은 요정이라고 믿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5번 연습곡에서 여기저기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그런 신기한 불빛들을 만나 보시리라고 생각됩니다. 6번 연습곡은 환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곡은 굉장히 넓은 음역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상당한 울림을 가지고 있는 곡인데요. 빅토르 위고의 시 중에서 꿈에서 선지자 같은 목소리가 나타나서 모든 상황을 정리한다라는 내용의 식구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약간 경건하고도 환상 어리고도 약간 엄중하고도 그런 분위기를 6번 연습곡에서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번 연습곡은 영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고요. 제목만큼이나 위풍당당하고 영웅적으로 넓은 음역을 오가는 스케일과 옥타브와 그리고 화음들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8번 연습곡은 사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사냥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귀족들이 유흥으로 하는 그런 사냥이 아니라 게르만 신화에서 죽은 영혼의 사냥 혹은 죽은 영혼의 군단을 일컫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습곡에서는요, 밤하늘에 말을 타고 돌아다니는 죽은 자들의 무리와 동물들의 무리, 그리고 그 와중에 들리는 고함 소리와 신음 소리, 그리고 갑옷들과 무기들이 서로 부딪히는 금속 소리 이런 것들을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5번부터 8번까지의 연습곡 감상하시겠습니다. Thank you.
관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공연이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15분 휴식 후
네, 2부에서는 9번부터 12번까지 네 곡의 연습곡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9번 연습곡은요, 회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고요. 지나간 사랑을 기억하듯 아주 낭만적이고 감미로운 야상곡풍의 음악의 표현이 가득한 그런 곡입니다. 10번 연습곡은요, 제목이 없는 연습곡이고요. 알레그로 아지타토 몰토, 빠르고 매우 긴박하게 라는 지시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열정적이고 드라마틱한 진행을 보여주는 곡입니다. 11번 연습곡은 밤의 선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곡은 저녁에 멀리서 들리는 종소리로부터 곡이 시작됩니다. 천천히 시작해서 템포가 빨라졌다가 다시 되돌아오고 또 한 번 더욱 빨라지는 등 템포 변화가 굉장히 많고요. 시적이면서도 즉흥 연주 같은 변화들을 담고 있는 곡입니다. 중간에는 하프 소리와 같은 음영들도 찾아볼 수 있는 연습곡입니다. 마지막 12번 연습곡은요, 눈치우기 혹은 눈보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곡이고요. 끊임없는 트레몰로와 스케일이 바람에 흩날리는 그런 눈을 잘 묘사하고 있는 곡입니다. 그럼 9번에서 12번 연습곡 연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12국 대장정의 막을 내렸습니다. 제가 체력이 안 돼서 원래 연습을 할 때는 앵콜곡을 아주 욕심을 내가지고 두 곡을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연습을 하다 보니까 체력이 안 돼서 항상 앵콜곡은 뒷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 곡도 겨우 준비를 했는데요. 너무 어려운 곡들 12곡을 여러분들께서 같이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어떻게 보면 왜 이렇게 무모한 도전을 하느냐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그래도 항상 저는 이렇게 모험하고 도전하고 이런 거를 원하기 때문에 계속 발전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네, 저 이렇게 어려운 듣기에도 어떻게 보면 어려운 프로그램이었을 텐데 저의 도전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앵콜곡으로 준비한 곡은 역시 리스트의 곡입니다. 리스트의 사랑의 꿈입니다. 사랑의 꿈은요, 원래 리스트의 가곡이었는데요. 리스트가 피아노 곡으로 편곡을 한 곡이고요. 가곡의 그러니까 시구가 사랑할 수 있는 한 사랑하라 이런 시구를 가지고 있는 가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곡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진짜 정말 잘 어울리는 곡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힘든 시기일수록 옆에 있는 친구분들, 연인들, 가족분들 정말 사랑할 수 있는 한 사랑하시길 바라면서 마지막 곡으로 리스트의 사랑의 꿈 들려드리겠습니다.